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한 번쯤은 내셨을 것입니다. 고용주에 의하여 위드홀딩을 떼고 급여를 받는 종업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오너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IRS와 스테이트에 주기적으로 내시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할 때 낼 택스 금액을 예상해서 미리 분기별로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내셔야 합니다. 이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미리 내지 않으면 이자나 페널티를 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돈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캘린더에 차트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페더럴 인컴 택스 목적으로 에스티메이티드 택스 듀는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 다음에 1월 15일입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5일은 전년도 4분기에 에스티메이티드 택스 듀 데이트입니다. 만약 이 기한이 주말이나 금요일이면 다음날 영업일로 보통 연장됩니다. 대부분 스몰 비즈니스는 모든 세금이 개인에 넘어가는 패스스루 엔티티이기 때문에 코럴이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내실 필요가 없고 회사가 아닌 비즈니스 오너가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내게 됩니다.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정확히 얼마씩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폼 1040ES를 보시면 계산에 도움이 되는 워크시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할 때 최소한 1000불 이상 낼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나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하면서 위드홀딩 택스를 충분히 냈다면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는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같이 세금 낼 것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득이나 공제받는 부분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세금 보고하실 때 내년도 에스티메이티드 택스를 내는 스케줄을 만드신 후 그 스케줄에 따라 돈을 미리 내시면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12월 말 은행 잔액을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으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말 은행 잔액은 캐시 플로우를 계산하는 유용한 금액이고 사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빚을 갚고 돈을 빌리고 크레딧카드를 결제하고 개인 비용을 지불하고 셰어홀더 론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익을 분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말 은행 잔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사업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순이익과는 다릅니다. 분기별로는 estimated tax 금액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estimated tax를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셔야 할 금액에서 최소 90%를 내셨거나 작년도 세금만큼 똑같이 내셨다면 페널티 내는 건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머스와 피셔맨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자연재해 때문에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한 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널티에는 다양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택스 내는 건 세금 보고하실 때 페이퍼로도 내거나 일렉트로닉으로 스케줄을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렉트로니컬리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우편물 분실의 우려가 있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렉트로닉 파일링은 한 번 설정으로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날짜를 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레곤주처럼 인컴택스가 있는 스테이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에스미택스를 내셔야 합니다. 중요한 규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나중에 생각하지도 않던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앤김 회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